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이여,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안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 목숨까지 다하면서 사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많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은 등에다가 하고 말 위에 그 말 밑에 묻는 것이 아니라 등대에 놔두는데 그 빛이 만약에 빛의 연락을 안 하면 역할을 안 하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순서제 있는 대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The command for us to become salt and light. 이런 말씀. 저는 사실 오늘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이 25분 하라고 그래서 잘한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여기 우리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었는데 알 거 아니에요. 설교 길게 하는 것은 유명하지. 그리고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아주 그렇고 또 내가 저 지금부터 박사학위를 45년 전에 마치고 한국에 집회를 내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평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 많이 하시고 실제 말씀을 전하려면 내 당신은 어떻게 살아서 물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지? 사람들이 말을 아주 입으로는 잘 하지만 자기가 실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진짜 설교요. 알아들어 크게 하면. 아멘. 한번 다시. 아멘.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이 서론이지만은 내가 얘기했지만은 1950년 6.25 사변이 났지요. 이? 1950년에 6.25 사변이 나서 서울에서 자기 고향으로 피난 간 사람 여기 손 들어봐요. 그때 서울에 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1950년 그때 몇 살이어서? 그때 세 살. 그러니까 뭐 어머니 등에 엉겨서 갔었구만. 그래서 고향으로 피난을 가서 그 피난한 걸 내 자서전 읽었으면 다 내 자서전.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집회를 아까 말대로 45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원래는 아까 정신모에서 좀 얘기했지만은 내 평생에 남을 가르치는데 내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1950년에 피란으로 가가지고 내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583번지 그 피란으로 간 것도 얘기하면 참 어렵게 어렵게 갔어요. 갔는데 뭐 그걸 다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내가 그때 셰익스피어를 번역하고 있어. 셰익스피어 그때 당시 한국 사람으로는 셰익스피어를 번역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마 당신 같으면 좀 했을라니 모르지만 세 살짜리가 그래 셰익스피어 왜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 남해 내 고향이 이동맨 용소리 용소리가 그때 당시에 남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서도 제일 단일 교회 동리로서 제일 큰 동리예요. 그렇게 큰 동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에 그때는 이북에는 절도 없어 절간도 없으냐 불교
그런데 그 불교 절간이 제일 큰, 한국에서도 제일 큰, 그때는 조선이라 그랬잖아. 제일 큰 곳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솔이 뒷산에 있는 것이요. 아주 절간이 얼마나 큰지, 세 개인데 본관, 별관, 또 우에 상관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방 모든 사람들은 그 원족이라고 알죠. 소풍이라고, 요새는 소풍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게 막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는 시간을 함부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오늘 불과 개화 30분, 아까 25분이라 그래서 30분 줬지만 어쨌든 내가 여운 올라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이거 그때 당시 학생들이, 그때는 전부 다 중학생들, 중학생들이, 요새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지만 그때는 중학생들 아니요. 중학생 1학년 6학년 알지요. 어려서 그때는 몰랐지. 그런데 그래 내가 셰익스피어를 그때 당시에 영어로서 영어 쓴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영어는, 나는 머리가 굉장히 나빠. 여러분들 보면 모르잖아. 그래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도 웬만한 거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다 외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외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를 영어로 요만큼 쓰고 그 밑에 우리말로 쓰고 또 영어로 요만큼 쓰고 우리말로 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소풍으로 오는데, 원족이라거나 소풍으로 오나 어쨌든 오는데, 내가 그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왕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동이 바로 옆에 집에 내보다 두 살 아래 사람이 있어요. 네가 이걸 팔아가지고 네 돈이다. 나는 그 뭐 얼마 받아도 말도 안 하고 하라. 막 여러 수천 장을 가져가는데 막 단장 나간대요. 그 학생들이 그때 당시 그런 거 없었잖아. 영어를 쓰고, 영어로도 보통 영어가 아니잖아. 셰익스피어 영어를 쓰고 우리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우리말로 쓰고, 그때 학생들이 뭐다 영어 배우는 내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막 내요. 그래서 나는 너 얼마 받았니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나는 약속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6.25사변 때, 알겠어요? 6.25사변 때 그때 몇 살이어서, 이 사람은 3살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내가 그때 나이가 20세 좀 늘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중학교를 설립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한국 정부가 부산에 전부 다 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안 하면. 그런데 부산, 거기서 그 경상남도 남해에서 남해군 이동면 용솔이에서 부산에 가서 그 학교, 중학교 인가를 얻으려면 한 번이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한 번 가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근데 돈은 누가 당했는가?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은 남해 정군 모든 법률을 자기 혼자서,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안 가요. 전부 다 우리 형님한테 와요. 우리 형님은 그런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어쨌든, 그래, 형님, 내가 정신모도 좀 얘기했지만, 형님, 이번에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어디가 얼마 이러면 안 해요. 자기 동생을 절대 신용. 한번 따라해봐. 절대 신용. 절대 신용. 예, 우리 형제들은 그래요. 그래,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에게,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형제들끼리, 뭐, 왜 그래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 꽤 많은 돈, 그 인가 내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형님은 내놔.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지금부터 20몇 년 전, 20년이 더 될런지 그럴 때 경남일보에서 우리 형님 그 내가 카피를 해서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평생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한번, 그래서 적어도 몇천 명을 법률 전부 다 공짜로 해줘도 하는 그런.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나요? 뼈라물 이렇게 열면은 돈이 꽉 찼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그렇게 남에게 공짜로 해줘도. 그런데 형님 이번에 얼마 듭니다 하면 뭐 왜 드니 얼마 드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우리 집 사람 저기 앉아있는 젊은 사람 같아도 저 사람도 한국 나이로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늘 그 얘기 자기는 또 한다 그러지만 나는 우리 형님 생각하면 너무 고맙잖아. 그렇죠? 왜 드니 얼마니 그런 말 안 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도 중학교 인가를 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때. 그래서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교장이 안 되고 부교장 그 동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학교 초등학교가 뭐라나 그게 교장이 명예 교장으로 하고 우리 학원 아무 관계도 없어도 그저 명예로 내가 너무 나이가 적으니까 교장이면 안 된대요. 그러고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했는가? 돈이 없는 사람, 학교에 못 가는 사람. 내가 보니까 피라노에서 보니까 옛날에 참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사람이 여러분들 아세요? 똥걸음지고 댕기는 거 마음이 하도 안 돼서 저놈들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구나 싶어서 돈 없는 사람만 오라 무료다 중학교인데 무료다 돈이 억수로 많은 백만자 아이들도 다 보내요. 면장 아들도 딸들 다 보내고 소문을 들으니까 어디 가면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요. 어디 가면 김선훈 선생한테서 배울 만한 곳이 어디가 있겠나. 진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라도 없다. 전부 다 막 억수로 모여요. 많은 말을 그 요점만 내가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한참 생각해 자기들끼리 학부형회를 모아가지고 저런 선생을 우리가 공짜로 하면 어떡하나. 월급을 주는데 거기에 나는 교장 소학교 교장보다 몇 배로 더 많. 나는 일전 내라 사용을 안 했어요. 신용해 주면 손 좀 들어줘요. 여러분들 일전도 나는 전부 다 학생들 교과서 사주고 목표 사주고 전부 다 그래. 뭐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여태까지 말한 거는 남을 가르치는 거. 목사 여기 미국 와서도 아마 여러분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있네 얼굴 보니까. 그런데 내가 템플대학에 가르치면서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내 마음에는 교회야. 교회 무료봉사 10년 했잖아. 무료봉사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그 다음에 이민이 시작을 했잖아요. 이민이 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막 물밀듯이 와요. 학교 그만두고 대학 교수 그만두고 대학 교수 할 때도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요. 굉장히 인기 교수로 유명했어요. 막 그 템플에서 가르치는데 여기 체스나트 대학이라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체스나트 칼리지라고 자기들은 전국에서 미국 전교에서 로만 캐톨릭 그 천주교 대학으로서는 넘버원이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저기 뒤에 앉아있는 경기여고 선생 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 서울대학 졸업하고 경기여고 선생인데 내가 채점하는 걸 보고 꼭 경기여고 학생 같네. 그 무슨 말이야. 경기여고 학생들은 선생이 시험 문제를 왜 많이 정신 차려 안 하면 전부 다 100점을 맞는데 근데 거기가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서 나를 끌고 그래서 두 군데 가르쳤잖아. 또 다른 데 가든 세 군데를 내가 가르쳐서 그리고 로만 캐톨릭 칼리지에서는 아직도 지금 서론이에요. 여러분들 본론은 간단히 끝날 테니까 그쵸. 그런데 로만 캐톨릭 대학 유니버시티 하는 거 여기 근처에 전부 다 나를 강연을 시켰더니 서로라고 하다니요. 자기네 학교 오라고. 나는 세 군데밖에 못 가. 그래 하다가 아까 말대로 이민이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잖아. 그럼 내 마음속에는 전도하는 건데 내가 그때만 해도 한국에 가서 아세아 대학을 하려고 재단법인 다 돼 있고
여러분들 여기 아이센하와 모르는 사람만 손들어 봐요. 아이센하와 아는 사람 다 알죠? 아이센하와 미국의 대통령. 그분이 막 은퇴하고 있을 때예요. 그분도 자기들이 솔선해서 김수는 나는 그때 박사하기 하기 전인데도 김수는 박사 나를 보고 그래 내가 박사 아니라 그랬더니 아이센하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I have one was in my life. PhD as you are in my life. 무슨 말인가 알아요? 알아들어? 내 평생에 당신 같은 철학 박사는 처음 봤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센하와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에 그 대학을 시작하면 한국, 미국 정부가 당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우리 이사회는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 내가 얘기했지만 한때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바로 몇 발짝 그러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피케어란이라고. 그런 사람도 다 상해들이 나라를 도와준다 그러고. 그리고 서놓고 알지요. 서놓고 캐스 그 주인. 그런 사람도 이사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러다가 정신을 얘기한 대로 한국에 나가서 내 혼자는 대학이 안 되잖아.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옛날부터 내 선배인데 내부터 다섯 살이 오인데 그때 당시 아마 박정희 정권 때 무슨 경찰 검찰총장인가 뭐 그런 거 했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는데 싶어서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3시간 동안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 얘기밖에 안 해.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혼자 하면 안 되잖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정신을 바로 한다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저는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돌아와서 집어치운다. 그 부자들이 도와주겠다고 야단이고 아이센하와 대통령은 전화로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미국 전체가 도와준다고. 아이센하와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 뭐 내 자서전에 보면은 아이센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 아마 볼 거예요. 두 개나 돼요. 뭐 그거는 놔두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태까지 서론이고 우리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봐요.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Human being must have learned. 알겠어?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미안하지만 나를 보고 바보란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때 당시 한국 사람이 대학 교수라도 보통이 아니고 막 온이 소문이 나고 그랬는데 그걸 집어치우고 무료봉사 교회 10년. 처음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료봉사 했어요 10년 동안. You have to know that.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남을 그걸 가르치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느끼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면 적어도 3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이거 말이 큰 사람 한번 크게 따라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 하는 말이 You must be the salt of the world. And you must b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런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소금이 뭐냐? 썩는 것을 썩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간단히 말을 해서 또 빛은 뭐냐? 캄캄하던데 방향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빛이 light.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 여기 지금 모이는 건 나도 고마워요. I really hope. 내가 바라기는 진짜 가르치는 그걸 내 평생에 진짜 한번 가르쳐보자. 아멘. 아멘. 진짜 한번 보자. 그래서 대학 교수는 내한테 무슨 소용없잖아. 그리고 아시아 대학 가면 내가 총장을 그리고 내가 한 말만 얘기하면 지금부터 53년 54년 전에 연세대학 총장으로 오라고 얼마나 나를 아마 그 얘기 좀 그때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실제로 여기 전 세계
교회 연합 총재라는 닥터 뉴턴 서버라고 그 사람 오피스가 어디냐면 뉴욕에 그 콜롬비아 대학 옆에 15층 건물인데 그 건물 전체가 그 임원들이고 그게 총재 제일 높은 사람이 나 이름도 이제 닥터 뉴턴 서버라는 사람이 그것도 얘기가 길지만은 어떤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나를 가자고 드라이브 하러 가자고 그래 갔더니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나를 좀 3시간을 졸라대 나를 연세대학 총장으로 가라 그게 54년 전이야 54년 전에 연세대학 총장 한국에서는 막 지금 여기 내가 주일날 저녁마다 설교하고 지금도 또 이번 오는 그 마지막 주일은 오전 설교하고 내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데 내가 평생에 사는 목적이 나는 남을 가르치는 Don't you feel me that? 지금 나를 느끼지 못해요? 나는 남을 가르치는데 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무료봉사 10년 우리 교회 왜 처음에 이민으로 오는 사람이 뭘 얻겠어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로 돌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장로 요새 말하면 장로님이고 옛날에 영수님이라면 알죠? 알죠? 왜냐하면 시골에 세례교인이 12명 이상 있어야 장로 안수를 받는데 시골에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그러니까 우리 손자까지 얘기하면 지금 거의 6대네 예수 믿는 집에 오르지만 예 그래서 내 말은 내가 지금 자꾸 요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자 말 하나만 하면 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 3시간 반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끝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았어 그 소금이 뭐인가 오늘 여러분들 이 교계가 어때 네, 이 미안한 말씀은 여러분들 좀 어때 여러분들 교계 볼 때 어때 잘 때가 어때 참 잘 때가 안 그러면 썩었어 어때 네, 이 미안한 말이야 우리 숫자가 좀 적으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까지 한번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대봐 여러분들 보게 이 교계가 제대로 잘 때가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썩었어 썩었어 오 really 진짜로 말한 거야? 농담이 아니야?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별거.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에이? 부흥사. 오, 부흥사. 굿. 굿.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결론 날 거야. 잘 들어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조금 더 멀리 해서 지금부터 76년 전 지금부터 76년 전에 몇 살이었어? 아니 얘기를 해봐요 몇 살? 그거는 묻지 말라고 묻지 말라고 나는 소학교 4학년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내가 그때 보고 있어. 여러분들. 일본 놈들이 매도 때리기 전에 한국 교회에다가 공문을 내서 한국 교회 모든 목사들 교회는 일본 귀신에, 일본 귀신을 뭐라 그래서 알아요? 신사라 그러냐? 일본 말로 진자. 일본 신사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총회가 전부 다 결정을 했어. 내가 그때 소학교 4학년 때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얘기는 보통 사람들 모르잖아. 그때 나지도 전에. 그리고 요새 목사들이 이런 말 말 안 하잖아.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근본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좋고 감사하면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야 돼.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더보니까 아멘, 소면, 고추장, 된장. 너! 여러분들.
아까 찬송도 크게 하고 좋아. 그렇지만 크게 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소금과 빛이 있어야 돼. 약속하면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그러잖아. 내 평생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까 1950년부터 중학교를 설립해서 가르치고 1953년에 다시 전쟁이 반 끝났잖아.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다시 갔잖아. 알겠어? 그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영어선생 한 사람이야.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되지만 나는 다 외화풀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서 3학년 6학년까지 전부 다 외화풀이잖아. 뭐 거기 얘기도 참 많지만은 그만두고 그래, 아까 말로 돌아가서 그래서 나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알기에는 아까 금방 그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해야 된다. 지금부터 아까 몇 년 전이라 그래서 70몇 년 전이라 그래서 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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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소학교 4학년. 한국 목사들이 다 넘어가서 어때? 그거 안 한 분 손 들어봐요. 모르지? 오늘 처음으로 들어봐요. 바로 내가 그랬으니 오늘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알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몰라. 아까 한다 그러지만 잘 몰라. 한국의 목사들이 다 넘어갔어. 나는 소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 학생들 앞에서 교실 앞에서 일본 선생이, 일본 선생이 아니야. 한국 사람인데 일본 선생이야. 그 사람 이름도 알지만 내 여기 이름을 말 안 해. 아직도 내가 성만 얘기하면 이 씨야. 교실 앞에 내버려놓고 모를 때리고 동리를 때리고 등을 때리고 Never! I believe in Jesus Christ. The moment I finish my life, God will invite me to heaven.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Okay, good. 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그런데 한국에 목사들 다 넘어갔어. 안 넘어간 사람이 나를 포함하면 11명밖에 없어. 어때? 이런 말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안 듣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오늘 어때? 이런 말 들어야 돼.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걸 내가 전하는 거야 지금. 다 넘어갔어. 안 넘어가서 내가 이름을 뭐라고 지금 어디 메모리가 다 되달라는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 제일 먼저 한 분이 최상림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나오신 분들이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이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그 다음에 황철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여기 필라델피아 오래 살았어요. 그분이 제일 젊은 분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 그놈도 알아야 돼. 그분이 여기 있을 때는요. 내한테 늘 와서 필라델피아 전체 아니고 미국 전체 장로교 총회장 하라고 만나라는데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그 사람이 내한테 좀 나를 아주 말 거 아니야. 그래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최덕지 전도사님 여자야. 여자들 잘 들어. 무서워요. 해방 후에.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그 용소교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기에 와서 집회를 다 해서 조그마한 키도 또 우리 집 사람밖에 안 돼. 말씀을 전할 때 막 굉장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김지평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그 시보리 가면은 이동면 문 사무소 있는 곳인데 최영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운트를 하면 나 앞에서 11명밖에 없어. 다 넘어갔어.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나는 늘 어떻게 그 이긴 사람이 전부 다 경상남도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요. 나는 도와 아무 뭐 지방색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부터 거의 17, 18년 전에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사이 거기에 사는 어떤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김수로 왕, 나는 김해 김씨예요. 김수로 왕, 그 김해 김씨 시조가 그 왕이 예수 믿는 나라고 예수 믿는 국가였다. 거기 가락국. 가락국이란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예, 알죠? 가락국인데 거기 요새 말하면 경상남도 아니요. 예. 그렇다. 그런데 그 얘기만, 참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귀한 분들인가 내가 얘기하는데 한 말만 한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김수로 왕의 김해 김씨의 시조 아니요.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그 왕의 딸이다. 그것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그 사람네 다 그러는데 증거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죽은 데 무덤을 파봤다니 그러니까 수백 년 이후죠. 뭐 2000년 이후겠지. 무덤을 파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김수로 왕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2000 몇백 년 전부터 예수 믿었지만 왜 도마 사도가 와서 김수로 왕에게 전도를 해서 이런 말 그 전에 들어봤어요? 잘 기억해요. 실제 그 증거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딱 있어 사진도 다 있고. 그런데 그게 연구하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한 20년 전 얘기야 지금. 목사님 이거 좀 밝혀줘요. 저기 목사님은 히브리어도 알잖아요. 나는 히브리어, 헬라, 뭐, 12개밖에 몰라요. 언어라는 건. 그런데, 뭐, 어쨌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알까요? 나는 12개밖에 몰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12개밖에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히브리어로 도마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부산에 집회할 때, 거기 어디냐 하면은, 경상남도에서 북도 거의, 사이 거의 북도 들어가서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안동 아세요? 안동하고 거의 가까워요. 그런데 내가 그거 한번 간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막 내 집회하는 교회에서 버스를 크게 대절해가지고 막 목사님과 같이 간다고 그걸 갔더니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면서 지금까지 뭐 장난을 하는 그게 아니고 제일 운전수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마사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찾아가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만 딱 가보니까 와 큰 바위인데 그 바위가 따로 독립한 게 아니고 그냥 등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마사도의 상을 이렇게 했는데 옆에다가 히브리어로 도마사도라고 써 있잖아. 내가 막 너무 기쁘고 좋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따라간 사람들이 여러 수십 명이 막 같이 울어요. 그래서 뭐 울고 나서 당신 왜냐 목사님이 우니까 같이 따라오세요. 도마사도.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말 하는데 요새 그 얘기 들으니까 거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요. 불교하는 사람들은 거기 불상이라고 부처라고 또 요새요. 그 신문에 나왔던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다시금 부처라고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요즘 여러분들 잘 들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부처라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도마사도라고 쓰여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면 손 들어봐. 아멘. 알아야 돼요. 이것도 다 여기에 지금 관계가 되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 매도 맞기도 전에 공문을 했는데 신사참배 다 했어. 그 안한분들이 아까 나를 포함한 11명밖에 없어. 이것도 내가 가서 집회하는 것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목사들이 아무 일을 딱 당했잖아. 찬송하고 막 붕괴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큰 소리로 답해. 진리는 참 이치입니다. 그 참 이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때는 안집사니까 안집사.
큰 소리 한번 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다시 해봐.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이제 부르지 말아요. The faith is the command of God. 알겠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요새 하는 게 아멘, 소면, 고추장, 된장, 아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개인석에는 그러지만은 여기서는 공석이니까 그래도 내가 정신 몰때 얘기했잖아. 안건사 무슨 말인가 알지? 잘 알아야 돼. 가짜 박사 어때? 목사가 가짜 박사 하는 게 괜찮아요? 어때? 틀린 거야. 목사가 가짜 박사 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어때? 맞는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틀립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국 목사들이 필라델피아 목사들 중에 가짜 박사 아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 정신 차려! 그것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20년 돼가네. 내가 아까 정신 모여서 브리프리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는 누구누구 이름 말 안 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들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한국 목사들, 한국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목사들까지 데리다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죠. 그리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한국 목사들이 영어로서 강의 듣는 사람 몇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가 강의를 하면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때 학장이 조지 훌러라는 사람이야. 내가 거기 웨스민서 그게 78년 전에 내가 웨스민서 와봤잖아. 한국 학생으로는 최초로 정식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온 사람이 나요. 그때 같은 학생이요 그 사람이. 내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어. 이야 단을 쳤어. 너 그 사람은 그 신학교는 어디서 졸업하면 프린스턴 알지요? 프린스턴 출신이야. 그리고 박사학위를 여기서 하세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내가 설교 시험 때는 한 말만 하면 내가 설교 그 신학교는 설교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 설교 시험 할 때는 교수도 다 와서 앉아 있어요. 배우려고. 내가 한 말만 하면 돼. 무슨 말인 거 알 같지 않아. 그런데 아까 말 돌아가서 아까 금방 그런 가짜 박사를 하고 아까 금방 70 오르근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해라 그러니까 매도 바뀌었기 전에 다 신사참배하고 교회 일본 귀신 갖다 놓고 절하고 예배 드린 거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 알아? 몰라? 알아요? 반만 올렸어요. 에? 조금 알아. 어디 들었어? 나는 실제 알잖아 눈으로. 어린 것이 소학교 4학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몽둥이 맞고 매 맞고 빤 맞고 등 맞고 I never surrendered. 3년 동안 소학교 졸업하는데 신학교 중학교 안 보내주잖아. 그런데 왜 그래? 사람들이 왜 그랬는데 소학교 퇴학은 안 당했을까? 안 당했으면 안 당했지. 근데 지금부터 45년 전에 내가 아까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제일 처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있었으면 하혜룡 목사란 말 들어봤어요? 하혜룡 목사는 내 조카 사이인데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한경직과 비슷한 그런 층에 한국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내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내가 떠날 때는 뭐 조그마한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보는데 삼촌이 미국에서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거기 집회하라고 서울의 흑석동 장로교회 목사야.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옛날 소학교 다닐 때 가사 선생 노인이 그때는 벌써 노인이 돼 있잖아. 그런데 끝나고 내가 김 박사님 나는 정신 잡수는 아무 관계 없고
내가 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 비밀을 내가 얘기 안 하면 평생 이 비밀이 그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이롱 목사 집이 바로 그 교회 안에 군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많이 했는데 일본 교장이 아침마다 김선우님 퇴학시키자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요새 말하면 교무주임. 그때는 교토 선생이. 그때 일본 아는 사람 알죠? 교토 선생이. 교토 선생, 교도 선생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김선우님은 공부도 잘하고 나는 1학년수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리레이 선수. 리레이 알아요? 리레이 선수. 그 다음에 학예 알아요? 학예 할 때 내가 독창. 1학년수 6학년.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런 아이를 대학에 시키면 나는 이 학교 그만둔다 그랬대요. 그럼 그때 일본 정부가 큰 문제가 아니요. 그분은 남해군은 우리 형님이 아까 내보다 15살이 위에 분인데 우리 형님도 가르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남해 정군에서 유명한 교육자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김 박사님이 퇴학을 안 당했습니다. 그때 살아있었는데 그때는 벌써 죽었어요. 그 하창순 선생님은. 그래서 내가 퇴학을 한다고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오늘 이 말이 큰 소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함부로 그지 입으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볼 때 아까 금방 일제 시대 다 넘어갔잖아. 여러분들 모르시네. 이제 봤더니 일본 시대요. 일본 놈들 귀신 같다. 일본 놈 그 귀신을 갖다 뭐라 그러는 아는 사람 어디서 뭐라 그래? 알아요? 한번 따라해봐. 가미다나. 가미다나라 그랬어요. 신사집. 귀신집. 그 교회다 다 갖다 놓고 절을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아는 한. 그때는 남한 북한이 아니잖아. 같은 조선 아니야. 거기에서 교회로서 일본 신사를 안 가르쳤던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서리 용서교회. 요새는 성남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 나를 우리 아버지 얘기니까 한 말만 더 하면 용서해요. 집에 학교에서 매를 맞고 아주 얼마나 어린 것이 슬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찰서에 가서 매를 맞고 또 우리 아버지는 20대 붙어서 남해 정군에 알려진 분이에요. 그것도 또 얘기하면 기니까 그만두고 장날 알아. 옛날에는 장날이잖아. 장날 남해 정군 사람이 다 모이는데 딱 그 경찰서 마당 앞에 아버지를 세워놓고 걸상을 들고 있으래 하루 종일.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들고 있겠어요? 떨어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몽디를 가져 때리고 그걸 내가 직접으로 오고 하면서 봤잖아.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걸 어떻게 아버지한테 집에 와서 얘기해서 너 매를 맞고 와서도 집에 오면 입을 둘러쓰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때는 일본 교장이 우리 아버지를 호출을 해서 당신은 온 세상에 아는 신사참배 거절하는 분인데 아들까지 왜 신사참배 못하라고 하나. 우리 아버지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오. 내가 집에 와서 절대 말 안 하잖아.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아버지도 말을 맞고 있는데 당신 한번 우리 아버지는 그때 벌써 우리 가정에는요 언어 어학에 대해서 꽤 아마 전통이 있는가 봐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벌써 일본말도 다 알아듣고 그래요. 그렇지만 통역관이 아까가 하창선생인데 당신 한번 다시 말해보시오. 같은 말인가. 당신이 말하는 거 진짜라면 참 내 아들이구만을 우리 아버지 데리다가 나를 굴복시키느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과 전같이 반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곧 끝날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금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 그런 말을 다 많이 듣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말을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지만 오늘 여기서 여태까지 말한 이것이 진짜 그 의미라 거기서 이겨야 된다는 걸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해봐. 아멘. 손 들어 아멘. 아멘. 오늘 사람들 알아야 돼요. 알아서 이걸 이겨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두 채로 이제 끝나는 결론이야. 그걸 이기려면 아까 금방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겨야 돼. 안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이여. 나는 과거를 살았잖아. 한국의 목사들 다 봤잖아. 한국의 교회가 뭔지 알잖아. 여러분들 어린 놈이 3년 동안 매를 두드려 맞고 그래도 안 넘어가잖아. 왜? 큰 소리 한번 따져봐. 큰 소리. 아멘은? 아멘 하잖아. 아멘은? 하나님과 선서입니다. 약속. 알겠어. 그럼 하나님과 아멘 해놓고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거짓 아니야. 오늘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큰 소리 따라봐. 큰 소리 한번 다시.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믿는데 해가지고 목사가 일본 놈들이 아주 매도 맞기도 전에 저를 처음부터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말 더 해야 되겠어. 해방 후에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나가는 목사들이 말도 안 하잖아. 또 그런 것들이 아직 나치도 전이고 그 추록성도들이 해방 후에 나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은 목사가 아니 교역자가 아니니까 감옥에는 안 갔지만 밖에서 더 오히려 고생을 했어. 해방될 때까지 매를 맞고 몽둥이 맞고 유치장에서 한 이틀 동안 가다다 오고 해방될 때까지. 그런데 해방이 딱 되고 여러분들 세상이 변했잖아. 그래서 이 추록 성도들이요 그때는 여러분들 남산 알지? 남산 서울의 남산 거기에서 총회를 했어요. 그 추록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총회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리 시작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뭐라 그런 줄 알아? 그 뭐라 그런 줄 알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못 듣잖아.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 들은 거 고맙다 생각해요.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만 들어. 여러분들 굉장한 말이야.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총회 그 추록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명예를 위해서 신사참배 안 했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했다. 어때 그 말이 맞는다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한번 다시 해봐. 그 추록 성도들이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시작합시다 그럴 때 그 총회하는 사람들이 그 추록 성도들 보고 너희들은 명예를 위해서 명예 fame 명예를 위해서 신사참배 거절했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했다. 어때? 그 말이 맞아요? 틀린다는 생각은 손 들어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야. 내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물이야. 이걸 진짜 그대로 알고 나는 보고 알잖아. 그때 나는 서울에 있을 때야. 서울에 오늘 학교 어딘 줄 알아? 경신중학교. 경신중학교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떤 줄 알아? 한국 전체에서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것도 알아요? 내가 그 경신중학교 등인 사람이야. 그럴 때 내가 알잖아 서울에. 그 추록 성도들은 5년 동안을 1950년부터서 1945년부터서 50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49년 때 당신들이 우리 청을 드러놓지 않으면 우리는 부득이 나갑니다. 그게 1949년이야. 그래서 듣기는 뭘 들어. 그래서 나간 것이 무슨 진영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고려파, 고려 진영. 우리 아버지가 바로 거기에 속하신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한국에 엉뚱 막 쪼개지고 막 꽉 찼다며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을 우리가 결론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큰 소리 한번 달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의 생명입니다. The command of God is eternal life. 알겠어? 그래
오늘 한국 교회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찬송하고 그렇게 I hope that is real true singing hymns.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한 게 아니고 저 미국에 있는 전부 다 한인 목사들한테 한국에 있는 한인 목사 저 촌에까지 다 불러다가 가차 박살을 해가지고 형들은 말아야 돼. 형들 거기 믿음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들 많이 먹어가지고 오면 소면 고추장 된장 오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어때 대답을 해봐. 제일 손이 빨리 올라가는 게 하면 내가 대답을 어때. 그저 하나님 명령은 그만두고라도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목회하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럽니다. 내 말 들었어요? 이봐 하나님 명령은 그만두고 잘 들어봐. 가만히 있어. 하나님 명령은 그만두고 여기서 그만두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저 이렇고 저렇고 그래가지고 그거 목회를 하면 성공합니다. 맞아? 틀리죠. 틀려? 어때? 틀려요? 틀린다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God bless you. 오늘 이 문양 아니야. 내가 보기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그러잖아. 75, 6년 전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 와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하지만은 부득이 여러분 용서하고 좀 들어봐요. 마지막 예를 들어 실제예요. 실제. 나는 가르치는 데 굉장히 취미가 있기 때문에 남이 가르치는 데는 이렇게 가서 진짜로 가르치는 거 안 그런가 내가 굉장히 신경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필라델피아 노예 산하에 있는 학생회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 그때는 랜스데일 누군가 목사는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학생회 한다고 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명? 많으면 20명 학생들 모아놓고 몇 주간 동안 해가지고 그 노회에서 돈 타가는 거는 노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내가 알잖아. 5,700분인가 막 900분인가 타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루는 그 노회 책임자가 내가 누군가 말 안 해요. 우리 내 아들이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철학 박사 했어요. 템플 다 지금 풀타임 교수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어요. 내한테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김철성 목사가 그 우리 아들 이름이 김철성. 철자는 철학이라는 목사, 성자는 제성자. 미국 말하는 야곱, 제이콥. 그런데 그 제이콥 목사님이 우리 학생회를 좀 인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가 좀 해라. 그때 한참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거기 그 지금부터 17년 전 얘기예요.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 논문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은 잠깐 자라나잖아.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특별히 이 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자라나려면 제대로 자라나야 된다. 그럼 아버지의 설득을 막고 했어요. 했는데 첫 해 끝났어요. 아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광고도 별로 안 했는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알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 근데 도망가 버렸어. 근데 어쨌든 내가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근데 그래 하더니 뉴욕에서 오늘 광고도 안 했네. 큰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워싱턴에서 막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포코노라 가세요. 그래서 먼 그 큰 광장 있는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했어요. 1년을 했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내 한 말 더 하면 아버지
저 두 시간 동안 영어로서 이 학생들의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 포코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집에. 그래서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런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질투가 많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에게 전부 다 공문을 내라. 공문을 내고 누구든지 두 시간 동안 영어로서 강의할 목사님들 청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도 없다. 17년 전에만 해도 없잖아. 그러면 하나도 없으면 내가 갈게.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내가 했잖아. 가서 두 시간 하니까 내가 봤는데 큰 강장에서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내가 한 열대 명, 스무 명 앉아놓고 하는데 얼마 타가는 줄 알아? 내가 지금 기억에 5,900불. 5,900불. 우리 아들한테 내가 처음 했는데 주지도 않아요. 뭐 앉아도 그건 우리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런데 다 학생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서 가방을 들고 내려오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그게 이제 그 캠프의 주인이야. 손을 잡더래요. 끌고 가더니 굼터에 가더니 담배꽁초가 막 산더미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크리스천 산주 크리스천 스모크. 그리고 그 사람도 꽤 보수 진영인가 봐. 기독교 신자인데 어떻게 담배를 이렇게 피워서 학생들이 그러냐. 그 우리 교회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상상을 못해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경우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요. 맞아 틀려. 이 사람은 다 알잖아. 우리 교회 꽤 많이 댕겼으니까.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다음 해는 저녁에, 저녁 9시부터서 새벽 5시까지 우리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오늘 돌았대요. 그 캠프가 굉장히 멀어요. 한국 폐수로 말하면 수천 평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 숨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더래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정말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거 끝날 때까지 나하고 브렉파트도 같이 먹고 정신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거기 그 왜 근데 그건 큰 테이블이 있잖아. 길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같이 먹고. 아니 내 같으면 부모들이 그 말 들으면 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지도 목사한테 막 같이 먹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여러분들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목사들이 나는 집에 있으니까 뭘 거기에 있는 거 모르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김철성 목사 같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아, 왜 그래?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막 장로들 집사들이 다 담배 피우고 술 먹는데 아이들이 담배 좀 피운다고 그렇게 악박을 하고 어때? 그게 악박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요 지금부터 17년 전이요.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말고 단단히 들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들 그때 내가요 깜짝 놀랐어. 세상에 그때만 해도 모르잖아. 나는 교회 내용을 다른 사람들 내용을. 그런데 곧도요 그 끝나고 났더니 임시 노회라고 해요. 그래도 임시 노회인 것 같지. 우리 아들도 가고 자기들이 전부터 짜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 여러분들 내가 신용하고 하는 게 아까 보니까 모두 다 뭐 목사하고 다 중요한 문제 내가 얘기해 잘 들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전부터 짠 거예요. 짜가지고 하느냐 우리 김철성 목사는 앞으로는 수양회 그만둬. 학생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김철성 목사는 그것 때문에 박사학위를 1, 2년 늦어도 희생을 하고 하는데 나 같으면 얼마나 내가 만약에 학부형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내 말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웃음이? 그래서 우리는 좋죠. 그만두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많은 식구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다 교회 중요한 분들이고 역사도 꽤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손 좀 들어봐. 어때? 와, 손 안 들어. 그 진짜 교회야. 한번 들어봐.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게 오늘. 사실. 너희는 세상에 소금고 세상에 빛이 되라. 그냥 피상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니까 알고요. 여러분들 나는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매일 없어요. 왜냐하면 이민으로 와가지고 모두 다 새벽장을 보잖아. 그래서 자유로 나는 자유고 뭐 관계 없잖아. 내가 은퇴하기 전부터도 옛날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새벽에 4시 15분 전에 따랑 하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요새는 몇 달 동안 오늘 아침에는 딱 3시에 깨더라. 그래서 내가 3시에 갔다 왔어. 보통 때는 3시 15분인데 잠을 딱 하면 3시 15분이야. 따랑 하기 전에 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인데 목사들이 장난하라는 것이 아니야. 알아들었으면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우리 교회는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아들이 지금 아까도 말한 대로 철학 박사고 템플대학의 풀타임 교수예요. 정교수예요. 그래서 나는 내 시대는 우리 아들이 어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뭘 다 못하잖아. 지금은 내가 우리 아들을 도와주고 있어. 아까 그래서 주일날 저녁마다 내가 설교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이네 마지막 주일에 내가 주일날 오전 설교하고 그리고 큰 어른들 대개 장년 반들을 내가 금요일마다 내가 심방 전화 해주고 그리고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런 믿음 나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자라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없는 말씀 끝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요. 오케이? 원하는 한번 손 들어봐. 두 손 들어봐. 두 손 들고 한번 그대로 한번 같이 기도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너희는 이 썩어진 어두워진 캄캄 어두워진 이 교회에 빛이 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저희들이 목숨을 다할 때도 희생을 다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셔서 이 썩어진 교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그 뼛속에 그 골속에 피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진리의 운동이 오늘 우리 적은 숫자에서 시작을 해서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주장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참 능력을 주시고 참 믿음을 주시고 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